지난 9월부터 연속 보도하고 있는 원전 묵시록 2014입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특히 핵피아들이 국민의 전기료와 세금을 어떻게 갈라먹는지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는데요. 오늘은 한수원이 아예 노골적으로 용역 업체들에게 입찰에 대한 정보를 알뜰하게 전달하고 결국 그 업체들이 전혀 경쟁 없이 계약을 따내온 실상을 고발합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한 조건, 입찰 날짜, 심지어 얼마의 예산이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입찰을 하니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전기료를 나눠먹기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업체들은 나눠먹기나 담합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 안전 문제가 국민적 화두로 떠오릅니다. 당시 정부는 안전대책으로 50여 개 사업을 책정합니다. 예산만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핵발전소 안전대책 사업의 용역 발주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을까? 2011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핵발전소 안전대책과 용역 발주를 위한 모임이 열립니다. 용역 과제는 정지저출력 PSA, 즉 핵발전소 내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그런데 한수원이 마련한 이 회의에는 한수원 책임연구원 외에도 원전업체 세 곳의 간부들도 초대받았습니다. 당시 한수원 담당자가 각 기관에 보낸 안내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원 중앙연구원 신뢰도 기술팀의 황아무개입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에 각 기관별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목록엔 미래와 도전, 액트, NSS 등 핵발전소 안전평가 사기업의 관계자들도 들어있습니다. PSA 개발 용역 사업에 입찰 가능성이 높았던 민간 업체들인데 한수원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한수원과 이들 민간 업체 사이의 사전 회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 모임 이후 6개월이 지난 2012년 3월 한수원 주최로 두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용역 상세 스코프 등 기관별 용역 발주 서류 협의를 위해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엔 앞서 첫 모임에 초대받은 3개 사기업을 포함해 한전기술, 원자력연구원 등 공공기관까지 모두 5곳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들 모두 PSA 개발사업 입찰이 유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출력 분야는 원자력연구원과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준비하고 정지저출력은 한전기술이 준비한다고 역할 분담도 정합니다. 이렇게 사전회의를 통해 PSA 관련 용역의 발주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런 거는 자기 혼자서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렇게 뭐랄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도움을 안 받아야 안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7개월 뒤인 2012년 10월 용역 발주를 일주일 앞둔 시점 한수원 담당자는 또다시 관련 5개 기관에 메일을 보냅니다. 이번엔 용역 발주 공고 일자까지 미리 알려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하시고요. 용역 1, 2가 함께 발주될 것 같습니다. 한수원 담당자는 또 이런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지 저출력, SAMG, 중대사고관리지침서에 필요한 정보 공유 관련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한수원 담당자는 1년 동안 모두 10차례에 걸쳐 원전 사기업 3곳과 한전기술, 원자력연구원 등에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PSA 용역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사전회의도 수차례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격도 안 되는데 나한테 거기 할래. 그렇게 됩니까? 거기도 그거 입찰 나가기 전에 관련사를 해당된 자격이 같은 데만 불러드린다고요. 없는 데는 안 해요, 아예. 그거는 이제 한수원이 그게 여태까지 뭐 그게 그런 관례 그리고 2012년 10월 한수원 홈페이지에 관련 용역의 발주 공고가 납니다. 한수원 홈페이지에 나온 결과를 보면 월성과 울진 원전의 PSA 개발은 128억 원에 원자력 연구원이
고리와 영광 원전은 205억 원의 한전 기술이 각각 단독 낙찰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표면상으로만 단독 낙찰이었습니다. 실제 확인해보니 월성과 울진의 경우 원자력 연구원 단독이 아닌 같이 회의에 참여했던 민간업체 액트와 공동 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과 액트는 용역 금액 128억 원을 각각 50대 50으로 나눴습니다. 고리와 영광의 205억 원짜리 계약도 한전 기술과 미래와 도전이 각각 절반 정도 지분으로 공동 용역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개의 사기업이 공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핵발전소 두 개씩 사이좋게 용역을 나눠 가진 셈입니다. 공동수행으로.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이 받아서 액트한테 준 것이 아니고 한수원에서 액트,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렇게 같이 수행하라고 나눠서 준 거죠. 용역발주 1년 전부터 한수원과 사기업을 포함한 입찰업체 사이에 수차례 사전회의가 진행되고 결국 관련 업체들이 용역을 나란히 수주받은 사실이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더구나 핵발전소 두 개씩 나눠 할당된 용역사업은 모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낙찰자가 정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 논의를 통한 담합 의혹마저 제기됩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부인합니다. PSA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은 자신들 뿐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 개 업체 외에는 예. 네? 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개씩 둘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건데 밖에서 볼 땐 나눠먹기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건 뭐 그때도 제3자가 보면 이 실제로 모양새를 보면 그렇게 제가 볼 오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 예? 좀 말씀드린 대로 예. 기간은 짧고 예. 해야 될 일은 많고 예. 어느 전 한 기간이 예. 예? 그거를 수행할 수도 없으니 그래서 다 같이 기여하는 것을 생각해서 예. 어떻게 하면 좋으냐를 서로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담합이 아닌 역할 분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일 좋은 방안 뭐 이런 다른 거 되는지 모르겠는데 역할 분담 정도 나는 이쪽 더 잘하니까 내 이쪽을 맡겠다니 이런 역할 분담 식의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파이를 나눠 먹었다 하는 일반적인 다른 산업에서 말하는 그거는 저는 제가 볼 때 뭘까 부당한 해석이다. 그러나 한수원 내부 규정을 보면 입찰과 관련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할 것을 입찰업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찰업체가 이를 위반해 담합 사실이 인정될 경우 입찰 무효는 물론 검찰 고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오히려 입찰 예정 업체들을 여러 차례 불러 입찰 관련 사전 논의를 하면서 이 같은 내부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입찰은 예과 계약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정 업체에게 사전에 정보를 준다든지 또는 특정 업체에게 형성될 가격을 미리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됐던 것을 보면은 계약의 어떤 내용이나 취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형성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됐다면은 당연히 국가개혁법이라든지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논의를 잘 하기 위해서 모였을 뿐이다 이런 주장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그 업체들이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조차도 입찰 과정 공정한 입찰 과정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 업체들밖에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미 담합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최윤원입니다.